내 사랑하는 이명웅님께 안녕하세요. 나의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은 나에게 큰 의미를 갖는 가수 이명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의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을 구해주었는지 일곱 가지 이유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나와 겹치는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명웅의 노래 가사 속에는 우리의 삶과 겹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같은 노래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담아내어 나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공감을 주는 노래로 힘들었던 순간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다재다능한 음악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다양한 스타일을 아우르고 있어요. 바람 같은 발라드에서 감성적인 곡, 무지개 같은 경쾌한 곡에서는 힘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아비앙또 같은 힙합 노래에서는 그의 유연한 표현력이 돋보여 이 다양성은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면서 어떤 기분이든 표현하고 싶을 때 그의 음악을 찾게 만들었어요. 셋째, 진솔하게 나를 표현하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진솔한 감정은 마치 내 안의 감정들이 노래가 되어 표현된 것 같아요. 그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에너지는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 안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넷째,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돌아봐주세요. 이명웅은 합정역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시절과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같이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힘들 때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예술가로서 나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다섯째, 고독한 여정을 함께하는 공감이 있었어요. 이명웅의 노래는 가끔씩 내 고독한 감정과 소통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해요.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나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공감이 가고 내 안의 고독한 마음에 조용한 위로를 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마치 나의 고민 상대 같아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여섯째, 긍정적인 메시지와 에너지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에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에너지가 넘쳐나요. 팬들을 위한 노래였던 런던보이 같이 밝은 노래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의 메시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를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가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일곱 번째, 팬과의 소통과 인간미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인간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나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인간미는 그를 가깝게 느끼게 해주며 마치 나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 이렇게 이명웅의 음악이 나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이유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그의 노래를 통해 나는 힘을 얻고 삶의 각종 감정들을 나누며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이명웅님, 내게 와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항상 당신의 활동을 응원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래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하는 팬이 되어 성수동 어느 할매가 사랑하는 영웅 씨에게